후원 및 투자 안내를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일 하단에 있는 이 페이지가 후원 관련이에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밑에 설명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설명에 빠진 부분들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현재 컨텐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8월 19일 현재잖아요. 현재 컨텐츠 제작 상황을 간단히 보자면, 마일스톤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서 과목별로 진행률과 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100% 이렇게 완료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만 코딩된 것들도 있고, 아예 시작을 안한 것도 있어요. 아, 아니죠. 요거는 이미 완료된 겁니다. 지금 이게 빠져있네요. 빠져있고. 그리고, 아예 시작을 안한 경우도 몇 가지 과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 과목들이 어디 있나요? 이러네요. 보시면 요런 과목들. 수학, 프리캘큘러스, 람다 캘큘러스는 아직 다 제로인 상태이고. 100% 완료되어 있는 과목들과 그렇지 않은 과목들과 시작 안한 과목들 해서 굳이 평균을 내보자 그러면은 지금 대략 한60% 내지 70% 정도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과목 숫자는 현재 정리한 것이 80개 과목이고, 전체는 120개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은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전체 과목들과 전체 공정률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니까, 컨텐츠를 후원자와 그리고 주주에게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한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마 2020년까지 다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후원자로부터 우리가 받는 후원금과 그 주주로부터 받는 투자금을 합쳐서 컨텐츠 제작과 그리고 시스템 코딩 비용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시점이 8월 19일 시점으로 해서 대략 한 6,5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지금까지 받았어요. 6,5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상당히 많죠. 6,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현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3,500만 원 정도에서 현금은 대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3금 100만 원이고, 이걸 가지고 지난 1년 반 정도, 그건 2년이죠. 그건 약 2년 가까이, 2017년 3월부터 제작을 시작을 해서, 지금 2019년 3월이니까 2년 반을 제작 시작을 해서 2년 반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동안 진행했고, 그 진행한 결과가 지금까지 커리큘럼 요 결과물들입니다. 2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했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 명이 지금, 세 사람이 컨텐츠 제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 피트가 녹화하고, 그리고 시나리오 작성을 따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작성을 두 사람 임명해서 세 명이서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달에 그러니까 약 100만 원 정도, 월 100만 원 정도로 소비를 했습니다. 월 100만 원을 지출.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세 사람을 어떻게 먹고 사느냐, 세 가족을 먹고 사느냐 하면은 다들 본업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본업이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짭짤한 부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돈 가지고 다 어쨌거나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본업이 따로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잘 진행을 해왔고, 앞으로도 아마 한 대략 1년 반 정도 예상입니다. 1년 반 정도 더 제작하면은 지나면은 투자하면은 투입하면은 완료가 될 거예요. 140개 과목을 100%로 딱 구성할 수 있습니다. 140개 과목은 여기 기술되어 있는 과목들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이런 것들 다100% 상태로 다 바꿔주는 게, 그래서 하면은 기본적으로 과목들은 이미 뭐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하는 것은 코딩 있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과목, 그다음에 블록체인, 로보틱스, 그리고 언어 측면에서는 영어와 수학 있죠. 영어, 수학, 이거 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다 구성합니다. 그리고 요거, 그리고 또뭐 하나쯤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런 과목들을
초등 수준부터 대학원까지 일관되게 구성하고, 그럼 마지막은 코딩 실습 과목, 과목까지. 코딩 실습은 대략 주제가 600개 정도 주제입니다. 600개 주제인데 주제이고, 600개 주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니까, 여기 들어오시면은 사이트에 생산도시 코딩 실습과 교육도시 코딩 실습이 있습니다. 여기 곧 교육도시 같은 경우는 또 하부 메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메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이면 금융시장이고 다 주제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주제에 대한 얼개를 잡는 것, 주제 각각의 그러니까 코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디자인까지 우리가 끝낼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 디자인에 맞춰서 코딩하는 것은 각각의 팀들, 학습을 마친 팀들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후원을 계속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걸 지난 2년 반 동안 작업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끝낼 수가 있고, 그리고 후원자에 대한 보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원자 보상이죠. 일단 교육법인, 우리가 신설할 오픈에이치 캠퍼스라고 하는 교육법인의 주식 일정량이고, 그리고 팀 주피터의 각종 프로젝트 참여, 그리고 코아 지도자 그룹과 그리고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이 있어요. 프론티어 지도자 그룹의 우선적 참여를 지원한, 이렇게 이것이 후원자에 대한 보상입니다. 후원금은 일단 30만원에서 50만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입니다. 투자는 지분이죠. 지분인데 현재 8.9%, 약 9% 좀 못 미칠 겁니다. 9% 정도가 팀 주피터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주피터에 할당되어 있고, 요거는 리스트를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링크를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91%가 남아있는데, 91% 중에서 나머지 91% 100% 중에서 일정량은 개발팀, 이제 우리 개발팀, 요 개발 코딩 얼개로 구성할 거란 말이에요. 요 코딩 얼개 구성하는 개발팀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게 제공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공개 매각, 시장에 매각해서 요걸로 가지고 법인 잡은 거, 법인 잡은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부, 그 중에서 일부, 일부 대략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을 우선 매각해서 요걸로 가지고 위에 말했던 요 아마 보상 후원자들의 후원금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요거 작업을 진행하는데, 여기는 해외의 개발자들이 참여를 좀 해야 됩니다. 해외 러스트와 그리고 사이클 JS 뭐 그런 쪽 개발자들이 좀 참여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갈 비용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10% 미만을 우선 매각할 겁니다. 매각을 하는 방식은 주당 1,000원이에요. 1,000원 이상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제시하시면 그 중에서 뭐 1,000원 이상이라 그러니까 가령 뭐 주당 5,000원 해서로 1만 주를 매입하고 싶다, 주를 매입 희망한다, 이런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 검토 후 그러니까 매각 계약을 체결하든가, 체결 또는 약정을 하든가, 나중에 법인이 설립됐을 때 그 해당되는 주식을 제공한다는 그런 약정이 되겠죠. 약정을 팀 주피터의 대표인 제조, 저 자연인 도영민입니다. 주피터의 대표 도영민 자연인이죠. 명의로 체결하는 거죠. 약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주식을 공유하는 것은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이고, 법인이 설립되는 시점은 시장에 이 지분의 일정량을 매각한 뒤에 그 매각 대금으로 법인 자본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각되는 금액은 지분은 대략 20, 30% 정도 될 것 같아요. 나머지 60, 70%는 아마 개발팀으로 전달될 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